저는 그 지안에서 그 컴퓨터 일반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강의하고 있는 그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전산직하고 데이터직 그두 직렬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그 설명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 저는 요 전산직을 담당하니까 전산직, 뭐 컴퓨터 일반 이런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뭐 설명 끝나면 데이터 직렬 김광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또 이제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설명의 진행 순서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무원 인기가 예전만은 못하죠. 그런데 사실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적다라고 해서 공무원 준비를 적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현재 그 트렌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급여가 그렇게 대기업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근데 중소기업 평균하고는 차이가 거의 없고 약간 더 높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전산직 시험에 대한 종료 과목, 세 번째, 공무원 시험의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커트라인, 채용 인원, 그다음에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다음에 빅무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마지막 연관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은 그 잡코리아에서 올려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연봉의 초봉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요 밑에 이제 보시면 각종 수당 같은 거를 다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공무원 9급이 더 많다라는 어떤 자료를 지금 잡코리아하고 인사처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죠.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한 거는 코로나 이렇게 거치면서 공무원의 인기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그 급여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급여라든가 근무 환경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런 나쁘게 얘기한 거고, 좋은 쪽을 좀 얘기해 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급여는 뭐 처음에는 좀 적을 수 있어도 이제 연차가 이제 진행되면서 급여는 이제는 뭐 차츰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과장 달려면 한 10년은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7급이나 이제는 6급이 될거 아니에요. 10년 지나면. 그랬을 때 이제는 그 급여를 따져봤었을 때, 저 급여에 적지는 않죠. 저 급여에. 그런데 문제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라면은 저게 여러분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중소기업이니까 망정이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을 예를 든다라면은 뭐 100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장단원 인원은 10명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그만두든가 아니면 다른 데 알아봐야겠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한다라면은 당장을 따진다라면은 뭐 이런 대기업을 알아보고 중소기업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가기보다는 공무원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기회예요. 기회라고. 왜냐면은 커트라인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뽑는 인원이 줄어들면 커트라인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커트라인은 떨어졌으니까 기회라고. 제가 엊그저께 뉴스니까 뭐 거짓말 안겠죠.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내년 대기업 채용 인원이 지금 없어요. 계획이. 아예 없어요. 대기업들이. 그럼 대기업에서 채용 왔는데 중소기업 애들은 대기업에서 오다 받아가지고 있는 뭐 작업을 한 회사들이 대부분이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거로 보면은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취업률이 좀 떨어질 때 이럴 때 공무원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떠들고 하잖아요. 뭐 공무원 어쩌고 뭐나 그만둬서 뭐 지금 자유롭다. 걔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
뭐, 그 좋으면은 뭐, 유튜브 뭐, 조회수 올려가지고, 그 얼마나 뭐, 그 도토리인지 뭔지 어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지금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기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기가, 우리나라도 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 저도 기사 읽은 거니까, 그 중국에서, 중국 지금 뭐 취업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한 명 뽑는데 뭐 몇만 명이 이렇게 뭐 지원하는 이제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뭐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충분히 지금 기회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게 이제 1년, 2년 지나면은 뭐 취업 대기업에서 뭐 사람도 안 뽑고 뭐 이러면 당연히 종속가 내려오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 늦어서 준비한다라면은 그때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공무원의 인기는 높아진다. 이거는 뭐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돼서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시기에 합격하는 거고, 나중에 뭐 보통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제가 면접특강 같은 걸 안 해서 뭐 지금 못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이런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으면은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연은 전산직 공무원 시험 종류 있는데요. 많아요, 어떤가 전산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또 국가직이 있어요, 국가직. 네, 국가직이 지금 뭐 7급, 9급 전산 개발이 있죠. 맨 처음 전산 개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정보보호직이 한 5년 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6년 됐겠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직이 올해 처음 들어온 거죠. 작년에. 네, 작년에 처음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전산직을 뒤에서 채용 인원을 보면은 뭐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늘어났어, 알고 보면. 왜? 이 정보보호직 이렇게 뭐 찢어졌죠? 네? 한 5, 6년 전에.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데이터직 또 들어왔죠? 예, 네, 근데 이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뭐, IT는 옛날 얘기고, 뭐 인공지능, 뭐 AI 좀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를 어차피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 개발이야, 아니면은 외주 준다 하더라도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어가면 개발하지 않아, 절대. 예. 뭐 여기 정보보호직 뭐 해킹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데이터직 관리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DB 관리를 일부러 할 수는 있지만 다 업체가 하는 거야. 그 DB 관리는 업체를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업무 스트레스는 행정직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긴 하죠. 그 다음에는 그 지방직이 있는데요. 지방직이 작년부터는 이렇게 막 서울시, 뭐 교육청 이런 걸 다 같이 봐요. 지작년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뭐 따로따로 봤는데, 이제는 지작년부터는 뭐 서울시든 뭐 교육청이든 다 한날에 보죠. 그래서 얘들 또 보면은 뭐 전산개발 있고 데이터직. 정보보직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는 7, 9급이 있는데 보통 뭐 9급 위주로 뽑죠. 근데 데이터직은 작년부터 이제는 지방직에서 일부 뽑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공무원 있는데 또 공무원만 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여기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하면은 커트라인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문제가 좀 쉬워, 애들에 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 공무원은 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거든요. 보통 이런 국가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여학생이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데, 여학생들이 또 가고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있는데, 얘들은 뭐 뽑을 때 있고 안 뽑을 때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해경을 뽑았었거든요. 작년에 안 뽑았었고. 그래서 얘는 뭐 사이버 수사직이 있고, 얘는 해경. 이렇게 경찰직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직이 있는데 얘들은 작년 올해 안 뽑았었죠. 그래서 전산직 하면은 이렇게 전산개발, 정보보호직, 데이터직,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뭐 시험과목 다 똑같아요. 뭐 전산개발 보면은 물론 약간 다르긴 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경찰이 있고 국회직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있고요. 컴퓨터반만 따진다라면은 여기 이제 계리직도 있어. 계리직. 그래서 전산 지역 하다가 또 계리직은 또 현관 뭐 내각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경향도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시험 과목인데 이제 전산 과목은 이 국어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공통 과목. 이 공통 과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개발에 이제 컴퓨터반 정보부분이 다 공통이야 보면 정보 이거 다 정보부분 쪽에 있죠. 그 정보부분 일부거든 이게 보면 정보부 지금. 예. 데이터 재기에는 정보부분이 예, 들어가지 않죠. 예. 그런데 얘는 뭐 또 7급에는 또 들어가요. 예. 7급에는 또 데이터 재기에 보면 정보부분이 들어가죠. 그런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9급을 준비를 한다라면은 이 공통과목도 갖춰야 돼. 근데 이 공통과목 하기 싫으면 7급 해야 되는데 이제 필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필사 준비를. 통과해야 돼. 1차 통과해야만 2차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지검에는 뭐 서울시가 올해도 뽑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그래서 서울시가 아직도 이제는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사는 능력검정 시험을 대체하는데 국어를 봐요. 그래서 또 어떤 학생들은 이 필셋을 보기 싫어가지고 특히 이제 9급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이제 9급 준비했다가 이렇게 넘어오죠. 예. 여기는 어차피 국어 했으니까 자기가. 예, 나머지 이거 다 이거 컴퓨터반에 다 들어가는 과목들이거든요. 예, 다 들어가요. 물론 이제는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하죠. 좀 더 깊게. 정보보호는 어차피 뭐 7급 공통이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필셋을 해가지고 9까지 7급을 준비해야 돼. 왜냐면은 이 9급 7급을 과거에는 동시에 했었어요. 많이 학생들이. 시험 과목 똑같았으니까 공통 과목이. 근데 이 필셋을 바뀌면서 이제는 필셋하고 이제 애들은 많이 다르잖아요. 공통 과목하고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9급만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 7급을 또 미련에 두지 않습니까? 여기서 9급을 7급 올라오려면 빠르면 이제는 뭐 3년, 늦으면 5년이에요. 인사가 적재되면요. 7년까지 가요. 7년까지. 예, 네, 9급을 7급까지 가요. 7년. 제가 7년까지 봤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인사 적재가 심하고 금평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7년 넘기진 않더라고. 그럼 이게 7년이면은 허송세월이잖아요. 그래서 9급 합격을 해서 다니면서 이제는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에 비해서 업무 스트레스는 없어요. 너무 업무가 단조로워서 그게 이상한 거지. 예? 여러분들 구청이나 가봐요. 단조롭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렇게 9급 준비하고 합격해서 이제는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전사 개발 과목이 뭐 이렇게 되고요. 정보보호직, 어차피 정보보호를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과목들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있고요. 데이터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 들어가죠, 여기. 7급 다 들어가요. 7급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뭐 7급을 준비하면 자료구조의 한 70%는 돼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뭐 자료구조나 뭐 거의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작년 커트라이너 보면은 뒤에 다 보겠지만은 얘가 좀 낮아요. 네, 데이터 지기. 예, 처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올해는 또 뭐, 예, 올해는 좀 올라갔더라고, 올해는.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는 이게 분산이 되겠죠. 이제 커트라인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구분만 하는 거지, 업무 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커트라인 낮은 쪽을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전산 이제 개발 7급을 보면은 얘도 국가 지방직 있는데 필수 통과해야 돼요. 얘보다 이제는 8월 달 있고, 얘들이 이제 뭐 10월 달 이렇게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필사 통과를 하게 되면은 뭐 네 과목 봐야 돼요. 자료구조하고 이렇게 네 과목. 네. 다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필사도 보지 않죠, 아직은. 그래서 이제 국어 보고 네 과목 똑같이 봐요, 이렇게. 네. 네, 검정 시험에 이제는 2등급인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얘들. 네, 취급시험 보려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직은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이 다 가져, 여기. 데이터베이스. 전산개발처럼. 그러니까 이게 눈치싸움이 좀 심해. 어차피 비슷하니까. 이 자료구조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이건 뭐. 인공정보부는 똑같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눈치껏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군무원을 보면은, 얘도 지금 보면 아직 필셋 이런 거 없으니까 공통과목 중에서 얘도 국어만 봐야 돼. 국어만.
나머지는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급도 마찬가지로 국어보고 나머지 내관보고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니까 쏘공이 빠지지 않습니까? 쏘공이 빠지는 거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 사이버지게. 여기 사이버지 들어가죠. 전산개발은 좀 쏘공이 없지 않습니까? 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과목을 보면은 군무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또 별도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어차피 내가 전사 개발을 하든 뭐 사이버직을 하든 그 뽑는 인원이라든가 커터라인을 고려해서 이러면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국어는 해야 돼 어차피. 나머지 능력시험 검정시험 아마 2급일 텐데 그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군무원도 이제는 볼 수 있다. 얘들은 다 달라 여러분들. 9급시험이 이제는 계속 보겠지만 4월달 뭐 그다음에 지방직이 뭐 5월이나 6월달. 데이터직은 어차피 같이 보죠. 국가직이나 지방직. 얘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국가직 전산직 개발이 이제 9월이나 10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같이 보죠. 국가직하고 이제 데이터직 같은 경우도 국가직에는 같이 보는 거고 이제 군무원이 얘들 6월인가 이렇게 7월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제 공고가 뜨니까 공고가 뜨면은 뭐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다 비슷해요. 매년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9급이죠. 9급. 동시에는 못 지원해요. 하나만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국가직 9급이 이제 4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늦으면 못 쳐요. 안 되는데. 이미 지금 국가직 지방직이 7월달이 끝났거든요. 그럼 7월달 끝났으면은, 6월달 끝났으니까 지방직 시험이. 7월달부터 이미 강의가 진행됐거든요. 9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해도 빠른 거 아니죠. 공통 과목이 내용이 많잖아요. 전공이야 두 과목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공통 과목 세 과목이 되잖아. 걔들이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부터 해도 절대 빠른 거 아니에요. 늦은 거면 늦은 거 있지. 자, 그다음에 이제는 6월 달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죠. 지방직 9급. 여기 보면 전산 개발 데이터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트라인 오고 이런 거 봐서 뽑는 인원 이런 걸 봐서 이제는 소신껏 지원하셔야 되는 거고 7월 달에 있죠 공무원이 7월 달 다 같이 봐요 7급 동시에 지원 못 해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국방부도 있고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공군도 있고 마찬가지로 동시에는 못 해 국방부 뭐 공군이면 공군 한 군데만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은 날 보니까 애들이 같은 날 자,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보통 이렇게 국가직에는 뭐 7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선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뭐 한 달 정도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거 9월 달이죠. 이제 국가직 9급하고 이제 국회직 9급, 아, 국가직 7급하고 이제 국회직 얘는 9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산 개발하고 아까 데이터직 7급. 같은 날 보니까 이것도 동시에는 지원 못하죠. 국회직 9급은 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다음에 지방직은 보통 서울시만 봐요. 서울시만. 서울시가 작년에 안 봤었고 올해는 3명 뽑지 않습니까? 올해 3명.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9급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일로 많이 넘어오죠. 그래서 지방직, 이제 서울시. 경기도도 뽑긴 뽑아요. 가끔. 근데 올해는 안 뽑더라고.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는 뭐 한두 명 뽑아요. 경기도도. 그렇게 시험 일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9급을 준비를 하든 7급을 준비를 해도 그렇게 시간이 7급은 사실 피셋이 좀 되면 9급을 준비하고 끝나고 잠깐 두 달 정도 피셋 준비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7급보다는 뭐 9급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9급을 하고 그 다음에 7급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합격수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9급 합격을 하고 또 7급도 합격하고 여러분들 저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될 그 김강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9급도 붙고 뭐 7급도 붙고 다 했거든요. 그게 되더라고. 어차피 뭐 공통 과목이 여러분들 국어형 항서가 학교 다닐 때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이 이게 전공만 쉬워진 게 아니에요. 공통 과목도 쉬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기출 문제 있는 것만 풀 줄 알면 맞히는 거죠. 커트라인에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할 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문제만 본다라면은 작년 문제하고 너무 차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빼고는 여러분들 전고체 기사가 이제 가산점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올해부터. 그래서 가산점 바뀌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정보처리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정보처리 문제가 완전 벗어나거든요. 우리가 구급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서. 근데 뭐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공만 그런 게 아니라, 공통과목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4개년 이제 커트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면은 뭐 전산 7급이 뭐 70점 후반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가 이제 지금 이제 필셋이 이제 맨 처음 들어온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높아진 거는 이제 5급 준비하는 애들이 이제 내려와서 한번 이제 본 거겠죠.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높아진 거고. 근데 전공 수준은 비슷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공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도 뭐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9급을 딱 보는 순간 높아졌죠. 올해 커트라인이. 근데 여기부터 여기 이제 2024년부터 여기부터 이제 가산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플러스 5가 이거 플러스 5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5면은 순수한 점수는 79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아 1점 높아졌어요. 높아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의 수준이 작년에는 두 개 정도는 찍었어야 돼요. 두 개 정도는. 예. 그래서 두 개 정도 찍고 나머지를 뭐 이렇게 맞췄어야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파이썬 그 함수를 물어보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C 함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파이썬 함수가. 그래서 그 함수를 물어보는 게 어려웠어. 근데 그건 틀려낸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빼고는 뭐 나머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절반은 뭐 정보처리처럼 진짜 몇 초면 풀 수 있는 문제. 네? 한 10초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반이었기 때문에 이거 커트라인이 지금 올라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뽑는 이론은 줄어들었는데 커트라인은 더 떨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는 출연 이론이, 다시 말해 시험을 응시하는 이론이, 응시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도 이제 7급이 이렇게 있겠는데 얘보다는 또 올라가겠죠. 얘도 가산점이 있으니까 5점이. 올라가는데 알고 보면 이거 계산해봐야 돼. 왜? 전산지 준비를 하면서 이거 정보치료 없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산점 들어가는 것도 몰라 일반인들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는 이게 제가 강의를 지금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는 행정직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전산직으로. 행정직이 커트라인이 막 90점 중후반대예요. 검찰직 이런 거는 뭐 90점 후반대 100점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 왜? 걔들 뭐 무슨 뭐 군가산점 그 당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저소득층 뭐 주잖아. 그죠? 유공자. 예, 네, 유공자. 뭐 이러게 되면은 이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전산직으로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없었죠.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산직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어야 돼. 시험 보는 데 관계없어. 필기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기 따라 접수를 할 때 내가 사본하고 모험분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 물론 사본은 제가 갖고 접수처에서 원본 확인한 다음에 뭐 대리를 주겠죠. 근데 이거 없어진 거야, 이제는. 작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직 애들이 이걸 몰라. 아직은. 잘 몰라요. 왜? 뭐, 그렇게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렇게 검색하면서까지 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어디가 있냐면, 토목직에 가 있어요. 행정직 해서 안 되는 애들이. 토목직이나 계리직.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토목직보다는 전산직 더 쉬워. 걔들 머리라면은 차라리 뭔가 계산하는 것보다 토목은 응용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머리 암기하면 돼.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인기가 좀 덜할 때 행정직 애들이 내려오기 전에 시험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합당한 거예요.
과거 제가 한 20년 전에 그렇다니까요. 내려온다니까요, 애들이. 행정직에 되는 뭐 1, 2년 꾸른 애들이 아니야. 4, 5년 꾸른 애들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95점 이러면 거의 1등급에다가 거의 탑 클래스야, 학교 다닐 때. 그죠? 여러분도 95점 맞으면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서 뭐 1, 2등 애들 아니야, 걔들? 응? 그 점을 그렇게 맞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걔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모를 때, 행정직에 모를 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뒤에서 얘는 이렇게 뽑는 인원 보겠지만 7급 같은 경우는요, 기술직 중에 제일 많이 뽑아요, 우리가. 네, 행정직 다음으로 많이 뽑아, 우리가. 뭐, 우리가 앞에 많이 뽑는 개념은 뭐, 어? 뭐, 토목직이나 뭐, 건축직 이런 게 있거든. 걔들은 9급 많이 뽑아요, 9급을. 걔들 뭐, 400명, 500명 뽑는데, 우리는 걔들 12명 밖에 안 뽑아.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보면은 7급은. 근데 우리는 벌써 50명이 넘어가요, 합치면. 데이터지 정보, 뭐 정보부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지 선산지 합쳐보면은, 얘들이 50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6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적은 게 아니죠. 예, 데이터직은 진짜 그 뭔가 계산한 것도 없죠. 인공지능 뭘 계산하겠어, 인공지능에서. 응? 개론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허트라인 이게 높아진 게 아니다. 올해도 이걸 좀 올라가겠지만, 처음 이제 다음에 보면 올라가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걸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얘는 진짜 떨어졌는데요.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5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럼 이게 마이너스 5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보론 선생님이 이제는 이미 설명회를 지난달에 했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보론이 되게 어렵게 나왔더라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작년에 이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답을 두 개 중복, 이중 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말이 많았었어요. 이 전산지 문제에 대해서. 중복답 했고, 또 문제도 또 그렇게 내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쉽게 냈는데, 정보보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어렵게 나왔다라고 이제 정보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지 같은 경우는 이거 마찬가지로 빼기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빼기 5를. 어차피 가산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진 게 아니죠. 그러면은 딱 76점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작년이나 뭐 올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통과목 선생님들도 이제는 거기 우리 시험 끝나면 서평 같은 거 쓰잖아요. 또 설명이 하고. 그분들 얘기 들으면 공통과목도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공통과목도.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작년이나 올해가 같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왜? 기출문제가 공개된 게 98년부터인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과는 필요 없어요. 5년치가 제일 중요해, 시험은. 5년치. 근데 거기서도 그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 좀 약간 좀 벗어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려. 그거 다 버려. 맞출 수 있는 문제 딱 맞춰. 그럼 딱 커트라인에서 딱 걸려요, 여러분들. 6개월, 1년만 해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서 공부를 하려면 7급 해야 돼. 7급은 뭐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근데 9급은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출집에 보면은 뭐 다 실어놓기 실어놨겠죠. 이런 문제는 버리라고 하죠. 그럼 버리면 또, 아,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찍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리죠. 찍는 방법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고 찍어라. 예. 그 정도만 해도 이 커트라인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꼭 전공만 아니라 공통 과목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산점 있는 거 모른다니까요.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전산지 준비하면서 모르는 학생들 있었을 거래요? 설명 오전에는? 예. 근데 행정직들이 알겠어요, 이걸? 그런 거니까, 지금, 커트라인도 떨어졌겠다. 그 다음에, 가산점이 들어오는 것도 올해 처음 들어왔겠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군무원도 있는데, 들쑥날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얘들보다는 좀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얘들 다 공개했거든요, 문제 보면. 나중에 제가 다 문제는 풀어드리겠지만, 좀 더 쉽긴 해요. 예, 채용인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통 50명 정도 뽑아서, 여기서 지금 보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합치면은 벌써 이제는 예, 57명이에요. 57명. 늘어나면 늘어나 줄진 않았죠. 어차피. 예, 이거 합치면은 57명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예, 54명. 예? 54명이니까 50명 뽑는 거잖아요. 50명, 54명, 56명, 57명 이렇게 뽑는 거니까. 그럼 다른 어떤 그 기술적인 열에 기술적인 많이 뽑는 게 토목하고 뭐 건축 이런 데예요. 예, 캐나다는 이렇게 뽑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7급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뽑는 편이니까 예, 전산직 뭐 개발이나 전산 개발이에요. 전산 개발이든 뭐 데이터직이든 예, 뽑는 이런 데 비례해서 커트라인 중요하지 않습니까? 커트라인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9급이 지금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합쳐도, 그죠? 예, 데이터직 합쳐도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준 건 사실이죠. 예, 옛날에 비해서는. 예, 그렇지만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어제 기사인데, 9급이 원래는요, 20만 명 정도가 준비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딱 반토막. 10만 명 정도. 9급이. 그러니까, 예, 반토막 됐으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직이든 뭐 다른 기술직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출연 인원에, 뽑는 인원이 이렇게 적게 뽑는 건 아니죠. 반토막 난 거에 비하면. 자, 군무원도 뭐, 마찬가지, 이 전산직, 전산 개발이나 뭐, 데이터직 같은 날을 보지만, 예, 이거, 군무원은 다른 날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뭐, 내가 뭐, 합격하고 안 가면 되는 거지. 예, 근데 또 아까도 했지만, 군무원만 또 준비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 면접에 안 가면 되겠죠. 합격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예, 근무하면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반직 가든가 아니면은 뭐 또 7급을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덜 뽑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들 보면은 어떤 데 적게 뽑다 많이 뽑다 이래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적게 뽑는 것보다 많이 뽑는 데 지원하는 게 합격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이 지원을 해도 왜 커트라인 잘라버리니까 커트라인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2025년 대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7월 달에 이론을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론이 끝났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9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6월 달이면 지방직 시험이 끝나거든요. 지방직 9급이. 그래서 다른 학원들도 다 보통 이제는 7월 달에, 예, 이론 수업을 하고, 정보 보론도 다 끝냈어요. 예, 정보 보론도. 이론을.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 달은 이제는 그 9월 달부터 9월 10일 날 개강이거든요. 그때는 예, 유학집, 달달 노트라고 유학집이 있어요. 유학집. 그 다음에 이 베이징 문제라고 있어요. 이 베이징 문제도 대부분 다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중하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뭐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죠. 핵심 유학만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것만 풀어도 여러분들 7, 80점 맞을 수 있어요. 올해 같은 문제라면. 올해 같은 문제 수준이라면. 네. 7, 80문제. 7, 80점을 맞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걸 두 개를 같이를 해요. 뭐, 우리 책을 보면 레슨별 다 구별해놨거든요. 레슨별 구별해놨으니까 레슨별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레슨별로 또 해당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드리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해 안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론 강의 열어드리니까 예? 이거 수강하시게 되면 이거 열어드리니까 이해가 아무래도 좀 더 자세히 설명했겠죠. 요약 강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되면 기출 문제로 들어가죠. 기출 문제. 일단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한 서너 번? 보통 학교 속에 보면은 서너 번 정도를 반복하면 합격해요. 서너 번 정도를. 그런데 이제는 뭐 고득점이나 아무래도 여러분들 점수가 좀 높으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가 근무하는 부서를 찍는단 말이에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원하는 부서 갈 수 있겠죠. 원하는 부서. 난 좀 더 점수 좀 높게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서 가겠다. 이제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고득점을 위해서 적중 천재거든요. 이렇게. 문제는 여기는 분명히 이제는 뭐 문제 상이나 중에 해당되는 거지 하 문제는 없어요. 보면은
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죠. 비슷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첫 문제 정도 풀어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요, 레슨이 똑같아. 챕터가. 챕터별로. 이론서 챕터, 핵심 요약 챕터, 그 다음에 여기 챕터가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편하죠. 예, 챕터별로 다 쪼개놨으니까, 문제를. 예,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 파트가 컴퓨터 구조잖아요. 컴퓨터 구조. 컴퓨터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 체제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막 섞어놓은 거죠. 예, 섞어서 이제는 동영상을 푸는데, 보통 이제는 우리가 그, 한 과목이잖아요. 컴퓨터 일반이라면 한 과목. 정보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과목을 푸는데, 3,000문제가 보통 이제는 맥시멈이에요. 근데 얘가 4,000문제가 좀 안 될 거야, 다 합치면. 3,000문제면 충분하다라고 그래요. 3,000문제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봐요. 여기 베이직 문제 대부분 기출문제라고, 이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예. 기출문제 여기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이거 만든 거, 옛날에 모사본 거죠, 모사문제. 그중 좀 중상에 해당되는 거. 여기도 되게 많아요. 한 500문제 풀어드려요, 이것도. 예, 합치면은 4,000문제 가까이 되죠. 근데 문제가 다 달라요. 똑같으면 한 문제도 없어요. 예. 제가 이거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제가 걸러낸 거예요, 이 문제를.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여기 여기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안 되면은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이라면 합격할 수 있다. 근데 뭐 아까 정보부는 얘기했지만, 근데 정보부는 과목은 뭐 좀 올해가 문제 또 어렵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렵게 나온 거 맞히려면은 여기까지 이제는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얘는 선택인 거고, 얘는 꼭 해야 돼.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그 문제가 뭐 1번 문제가 이제는 뭐 인터넷 문제일 수 있고요. 뭐 이제 2번 문제가 뭐 컴퓨터 구조 문제일 수 있고, 이게 섞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섞어서 나온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또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고 마킹할 때까지가 이제는 1분이에요. 예, 그런 이제 시간 어떤 배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라도 꼭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4,000문제 정도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을 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컴퓨터 반이든 뭐 정보부이든 간에, 여러분들, 정보부는 문제 많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시험에서 뭐 커버가 대부분 되고, 또 이 된다 하더라도 작년 문제처럼 이렇게 뭐 한두 문제를 완전히 그냥 뭐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만 틀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찾아서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7급 이제 속통화이니까 이제 7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11월 달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7급 과목이 있는데, 여기 뭐 11월 달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9급, 현재 기본 과목은 기본 강의 다 찍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심화 강의 뭐 이렇게 할 거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예, 핵심 요약 달달로토죠, 마찬가지. 예, 달달로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달달로토, 얘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한 과목이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소프트웨어 공학은 컴퓨터 반에 또 들어가죠, 한 파트로. 한 파트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챕터별로, 맞죠? 챕터별로 풀어드리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안 가면 해당되는 챕터하고, 이론 챕터가 같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제는 동영모사를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급 쿼리는 이렇게 11월 달에 시작을 하고, 시험이 아까 7급은 9월 달에 있었잖아요. 9월 달에. 7월 달까지 해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끝내게 돼요. 지금 연간반인데 여러분들, 지금 연간반 학생들이 지금 현재 7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은 이미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9월이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달달로토하고 이제 베이직 문제를 이제는 같이 이제 풀어드리는데, 한번 요약해서 요약한 다음에 이제 풀어드리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으면 어차피 이론 강의를 열어드리니까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복습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 11월 달에 가서 또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적중 천재하고, 여기까지는 단원별로 똑같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동영모사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를 하게 돼요. 아까도 했지만 7급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에 7급 이론 강의하고 이때는 수업이 없어요. 7급은 그냥 3, 4월. 이때 왜 그러냐면 이때는 국가직 지방직 끝나잖아요. 9급이 9급. 예, 9급 시험 끝나고 9급 시험 끝나고 이제는 7급은 이렇게 들어가요. 예, 핵심 요약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해도 안 늦어요. 보통 이제는 뭐 9급하고 7급 준비 같이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미 뭐 7, 8월 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정보보론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론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체 달달로도 이미 나와 있어요. 베이직 문제는 제가 마지막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9월 10일이니까 10일 전에는 나와요. 다음 주에 인쇄 들어가면은 얘는 이제 한 권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제는 9월 달에 진행한다고 했었고. 얘는 이미 나와 있어요. 아, 얘는 지금 월요일 날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 출근은 된 거죠. 인쇄소에서 판매는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요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출집을 먼저 보고 싶으면은 기출집은 아무래도 뭐 이제 관련도 기출문제 다 들어있긴 한데 쓸데없는 문제 이런 건 다 많이 빼버렸어요. 아주 그냥 쓸데없는 문제는 뭐 틀려도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건 아예 다 빼버리고. 또 문제 중에서 이제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여기 일로 집어넣는 거죠. 달달 여기 베이직으로. 그 베이직 문제는 확실히 쉬운데 또 어떤 학생은 어렵더라고 그래. 그럼 어려우면 유학집을 봐서도 이해 안 가면 이거 강의 열어드리니까 이거 보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했다. 전공을 했으면 충분해. 근데 뭐 나 전공했다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파트는 내가 못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특정 파트는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론서 강의 열어주니까 그 부분 이렇게 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네, 이거 두 달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는 계획표에는 뭐 일주일에 두 번인데 세 번 해요. 화수목 세목 세 번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따 가서는 이제 기출집은 뭐 어차피 이틀이면 충분히 끝나는 거고 일주일에. 그 다음에 소공이 뭐 11월 달에는 이론이 진행된다고 했었죠. 내년이 이제 와서 이제 적중 천재 이건 뭐 그때 가서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이거 아직 편제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모사 예. 다시 한번 이제는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모사 봤거든요. 그 모사 본 문제 다시 또 집어 넣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4월달에 이제 국가직 9급이 있었잖아요. 6월달에 지방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7급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6월달에는 이제는 뭐 동영상 풀이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뭐 9급만 해도 관계없고 7급만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9급이나 7급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빙모사 이제 우리 사이트에 제한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 빙모사라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들어가 보면은 최신 기출 문제들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면 문제 풀어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풀어볼 수 있고 해설까지 다 올려놨어.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설 있고 해설 특강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떤 학생이 그래, 그 정보 처리 문제가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보 처리는. 그러니까 정보 처리는 풀 필요도 없어. 아까 제가 사천 문제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보 처리 패턴하고 지금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의 패턴이 다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거니까 정보 처리 뭐 컴활 뭐 이런 문제 풀 필요가 없다고. 그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적었을 때는 과거에는 그런 문제라도 풀었어야 됐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3천 문제에서 4천 문제 그 사이로 추린 거잖아요. 제가 문제를. 오죽에 쓰면 아까 그 베이징 문제에 예, 기존의 기출문제, 너무 쉬운 문제, 겹치는 문제 다 빼버리고, 겹치는 문제 풀어봤자 뭐예요, 그거. 예, 빼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한 1100문제가 돼요, 베이직 문제만. 1100문제. 거기만. 예, 그럼 그것만 다 풀 줄 알아도 올해 시험이라면은 70, 80점 맞은다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뭐 놨다고 그 정보처리 문제를 풀겠어요. 정보처리는 여러분들 가산점이니까. 그 가산점 5점은 엄청 큰 거예요. 그 100점 만점이 아니라 105점이 만점이 되는 거야. 예? 그런 거니까 가산점 5점은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과거 한 5년치만 풀어보면
진짜 군법 문제 너무 쉽네. 예? 예를 들어서 국회 문제는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보면은 문제 중에서 국회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제 국회는 뭐 잘 뽑지도 않고, 그래서 선물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떠거나 시험 문제 패턴을 읽히려면은 여기 명무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산고 카페가 있는데, 이제 전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는 뭐 활동을 해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학습 질문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선생님은 다 계시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어와요. 저는 매일 들어가요. 한두 번은. 저하고 여기 데이터지 선생님은 매일 들어가니까 매일 들어와서 이제 질문하셔도 돼요. 꼭 학습 질문 아닌 다른 것도 한 게 없어. 예, 그래서 전상훈 카페가 유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우리 다음 카페 했었거든요. 그 다음은 다 죽었잖아, 지금 카페가. 그래서 이제는 여기 네이버 카페로 이제는 작년인가 옮겼어, 제가 일로. 예, 옮겼고. 그래서 뭐 카페가 없더라고요, 전산적. 이상하게 다른 사이트, 뭐 토목이나 건축 이런 데는 이게 네이버 카페가 많은데 우리는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음에서는 여기 네이버로 이렇게 옮겼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선생님들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카페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또 설명해 하면은 또 설명의 내용도 올려놓고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것에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명감반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수강하면은 좀 손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늦게 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이른 수업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 강의를 어차피 다 열어드리는 거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9월 달에 있는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베이직 강의 이렇게 해서 같이 수강을 하시면은 이걸 따로따로 듣는 것보다 이거 지금 전 과목 다 듣는 거잖아요. 공통 과목 플러스 전국과에 다 포함된 과목 금액이에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년 시험은 어차피 어차피 이제 9월 달 정도,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국가직 뭐 발표가 나고요. 1월 달 되면은 뭐 지방직 인원, 채용 인원이 발표가 나요. 그런데 시험 일정은 거의 비슷해. 4월 달에 국가직 보고, 그 다음에 뭐 6월 달에 지방직 9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국가직 뭐 9급, 국가직 7급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는 항상 이제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제는 마음 먹었다라면은 뭐 오늘 들어보고 아 그래도 진짜 공무원 월급 진짜 얼마 안 되네 그래서 뭐 사귀어 가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야.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장점이다. 예, 커트라인이 분명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예, 커트라인 떨어졌다. 그 아까 5점을 빼면은 커트라인 떨어진 거잖아요. 문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다.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산점 5점이 들어온 게 올해 처음이에요. 내년부터 이제는 행정직 애들이 토목직 안 가겠죠. 행정직 토목직 지금 많이 가거든. 토목직 응력하고 어려운데 그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산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행정직에서 제일 많이 내려온 직률이 전산직이었었어요. 그때는 가산점이 있었거든. 가산점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제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합격하는 게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는 제가 이제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회 통해서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는 안 올려요. 안 올리니까 그 부담 없이 질문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